네, 오늘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틈새 운동의 저자 조가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과 함께 운동을 통해서 마음까지, 가정까지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는 엄마 운동 가비쌤 조가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책이 이제 엄마들에 대한 책인데, 이제 엄마들에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좀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운동하는 책을 쓰려고 하는 마음은 용기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제 퍼스널 브랜드 컨텐츠를 이제 컨설팅 받으려고 갔어요. 이제 만났는데, 이제 가비쌤은 컨텐츠가 쌓여 있으니까 책을 써보시라는 게 저의 컨설팅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이왕 쓸거 지금 한번 써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힘으로 이제 그분들은 방아쇠를 당겨줬고 저는 썼죠. 쓰면서 컨텐츠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과연 엄마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엄마들의 입장에 서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엄마 운동 책이 나오게 작가님도 지금 엄마시죠?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엄마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뭐 엄마이기 이전부터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셨나요? 아니면은 이제 작가님도 엄마가 되고 나서 뭔가 운동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셨나요? 아, 사실은 이제 제 과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저는 뮤지컬을 전공을 했고, 오. 와, 배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배우가 무명 배우이니까, 이런 불규칙한 생활, 그 다음에 불규칙한 수입, 이런 것들에 좀 힘이 들어서, 사이드 잡으로 조금 안정적인 것들을 찾자 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몸을 쓰는 것이 쉽다 보니까, 요가 강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가 강사를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 엄마들을 만났어도, 이런 엄마들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강사와 회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엄마가 되고 그때 했던 운동을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엄마 대 엄마로서 뭔가 이 소울이 뭔가 이 공감이 되면서 아 내가 그전에 했던 운동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동만 드렸구나. 너무 죄송하다. 운동이 운동이 다가 아닌데 이 운동으로 이 사람이 삶에 이런 영향력을 받고 그 운동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내가 너무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가 되고 운동을 똑같은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퀄리티나 방향이나 의미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저도 이제 교육책을 쓰시는 분들 인터뷰하다 보면은 아이의 그 양육에 엄마의 뭔가 건강이나 엄마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엄마시기도 하지만 이게 엄마가 되고 나서 뭔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는 물론 그런 요인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이전 결혼 이전부터 뭔가 관리가 안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누다 보면 뭐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고 뭐 결혼한 사람, 안한 사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엄마가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의 관계, 또 여러 이제 생긴 공동체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계속 마음에 뭔가 그쵸.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아파요. 계속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지? 내가 그때 그거를 해결 못해서 그런가? 계속 내가 신경 써서 그런가? 예민해서 그런가? 그러다 보면 치통이 와. 그러다가 목도 뻐근해? 뭐 어깨도 뻐근해?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마음까지 약간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디프레스 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아, 나 역시 조금 내가 못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운동도 멀어지고 운동을 어떻게 해요? 사치예요. 운동은 에너지도 들죠, 시간도 들죠, 물질도 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은 더 힘들고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뭐 이제 운동을 좀 코칭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 엄마신가요? 네. 100% 엄마시고요. 네. 뭐 몇몇은 아기를 임신하신 예, 임신하신 분도 있지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다 엄마예요. 100% 엄마하고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엄마들이 이제 그 뭔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가님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엄마들이 호소하는 뭔가 공통된 뭐 증상이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엄마들이 운동은 해야 되는데 네. 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스스로 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다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있는데 남편과의 관계, 애들, 뭐 사춘기 아이들, 네. 아니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뭐 사춘기면 사춘기일수록 다 저마다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이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살은 찌는데 살은 빼고 싶은데 예뻐지고 싶은데 네. 건강해야 되는데 네. 의사가 운동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PT를 끊었는데 PT 돈은 횟수는 차감되고 막 가도 뭐 못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거 하나가 네.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운동의 목적이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운동의 목적한 뭐 다이어트, 뭔가 미용적인 거죠? 그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존, 네, 체력 저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엄마들이 주로 이제 작가님의 그 클래스를 듣고 운동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어떤 목적이 가장 크신가요? 일단 제가 모집을 할 때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살을 빼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다이어트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 뭐 당 수치 이런 것들을 다 정상으로 낮추려면 운동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덤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네. 덤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건강한 삶이거든요. 근데 그 건강한 것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이랑 마음이랑 같이 입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서 왔든 뭘 하고 싶어서 왔든 제가 항상 이분들의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인증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추가해야 되는 좋은 습관 이것들을 추가하고 빼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요. 네. 나의 나쁜 습관? 내 나쁜 습관은 어디서 온 거지? 결국에는 내 내면의 상처나 그때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했던 거,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끌어오면서 이게 마음이 관리가 되면서 운동할 힘이 생기면서 운동할 힘이 생기니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밥도 같이 잘 먹게 되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대로 마음, 몸 건강은 그 건강대로 그렇게 가는 게 특징이 아닐까.